GS 칼텍스 베프로 비전 8강전 세 번째 경기. 중앙 싸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도권을 쥔 쪽은 핵인 허용 구단 쪽으로 보여지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재밌는 형태가 만들어져 있어요. 네. 지금 여기를 막으니까. 아홉. 네, 이렇게 막으니까 이쪽으로 늘었죠. 네, 물론 지금은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지키긴 지켜야 되고요. 이쪽을 백이 이제 넘어가는 수를 예방한 겁니다. 이 수는요. 이거 근데 뭐 굉장히 대형 또 수싸움이 벌어지겠는데요. 마지막 수순이 중앙. 네, 이쪽으로 막았죠. 예. 네, 이제 물론 끊어가야 되고요. 30초. 이게 뭐죠? 네, 이거는 이제 여기 흙과 이 백의 싸움입니다. 아, 그런 싸움이 되고 네, 있는 건가요? 네, 다행히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지금 따내는 것이 패가 네. 남아 있는 거죠. 또 그 패를 없애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교환을 해놓으면 이쪽은 이제 하나. 물론 패는 아닙니다. 네. 네. 이런 교환을 과연 언제 해야 될지 다섯, 고민도 되는데요. 일곱, 여덟, 아홉. 이 싸움은 바둑의 결과가 바로 나올 수 네. 있는 싸움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완전히 여기서 승부가 결말이 나겠죠. 어떻게 보면은 윤준상 선수 입장에서 더 원하는 싸움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우변을 두기 전에 중앙을 먼저 따냈고요. 예. 각생을 한다면? 예, 각생한다면 물론 이거는 흙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고 이렇게 있게 되면은 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정도면 잘 깬 거 아닐까요? 예, 근데 문제는 역시 맞아요. 또 아직 200이 못 살아 있기 때문에요. 셋, 넷, 다섯, 여섯. 서로 타협이 넷, 되겠네요. 예, 네, 그렇게 갑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백이 그래도 조금은 잘 됐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흑은 이 두 점 잡았는데 아무래도 이 두 점보다는 여기 넘어간 것이 지금 더 커 보이죠. 30초. 여기가 지금 약한 것이 문제가 되긴 하는데 네. 네, 백이 먼저 둔다면 네. 네, 그래도 다섯, 큰 공격을 다섯, 당하는 형태는 아니니까요.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되면 백이 중앙도 깨고 우변도 깨면서 집을 지켰거든요. 네, 네, 네. 네, 이건 백이 잘 됐네요. 네, 허용호 선수가 뭔가 조금 미흡한 결과가 됐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조금 조금씩 늦추는 모습의 네. 그런 공격인데 이거는 계산을 다시 한번 면밀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도 꼭 두어야만 하는 거죠? 하나, 둘. 글쎄요, 중앙을 안 두어도 살아는 있는데 여섯, 너무 일곱, 괴로운 삶인데요. 여덟,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왜냐하면 여기를 이제 백이 있게 되면은 흙이 뭐 살려고 한다면 이런 교환들을 물론 먼저 다 해놓고요.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다들 다 너무 악수거든요. 이 교환이 오면 또 여기도 약점이 생기고. 여기 오면 또 여기 나가는 수가 네. 또 강력해지고 예.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자 둘, 이렇게 되면 셋, 하변 쪽에는 백이 넷, 먼저 손이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여섯, 네. 일곱, 여덟, 아홉.
지금은 기분 좋은 선수죠. 여기 나와 끊는 수는 지금 노리기는 조금 어려운 형태예요. 이렇게 되고 나서 나와서 끊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 당장 수도 잘 안 되지만 이 노림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교환을 해두는 것도 하나, 괜찮습니다. 둘, 셋, 넷, 다섯, 흙은 이렇게 여섯,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여덟, 아홉. 네, 그 수가 되나요? 이건 이리 이쪽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리 나오면 이리 끊고 이거 상당히 복잡한데요. 이것도 여기 석점이 잡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치면은 패가 되는데 마지막 하나 둘 그냥 받아둡니다. 그냥 받아둔가요? 만약 조금 더 변화를 만들려고 했다면 차단도 좀 생각을 해봤을 텐데요. 네네. 일단 패감이 문제였는데 지금 패감이 여지 않다고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이 수가 지금은 선수죠. 이렇게 받아 놓으면 나중에 여기 젖히는 수가 약간 있고요. 나올 때 이쪽으로 쌍립 쓰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 나오는 수가 지금 선수가 안 됩니다. 마지막 설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섯, 받나요? 여섯, 이렇게 받을 수도 있긴 여섯, 있겠네요. 이렇게 하고 여덟, 이렇게. 워낙 악수 아니냐 그런 뜻이죠. 다음에 여기 나 입구자나 날일자가 또 기분이 좋고요. 네. 백도 그 악수는 안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흑이 선수를 대신에 잡았기 때문에. 이쪽 백도를 이제 공격하는 형태가 되겠네요. 뭐 어디를 넣어야 될지 근데 조금 어렵긴 합니다. 무난하기는 이런 정도인데요. 네. 포위를 저는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포위도 생각할 수 있죠. 포위도 생각할 수 있는데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하나,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무난하게. 이렇게 손이 돌아오는 결과라면 백이 들여다본 교환이 득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이 날일자가 조금 빠른 느낌도 듭니다. 굳이 그쪽을 안 둬도 됐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여기 지금 하나 얻었거든요. 셋, 이쪽 날일자. 네. 다섯, 아무래도 여섯, 선수 일곱, 뺏긴 것이 조금 아픈데요. 여덟, 아홉. 급하게 가는 거는 지금 그냥 편하게 가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두면 여기 시험 당하고 결국은 봉쇄 당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가서 빠른 시간 안에 중앙 쪽으로 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행마가 잘 안 보였는데 이런 붙이는 수단이 있는 거군요. 네네. 상대 돌에 기대는 거죠. 기대는 수법인데 물론 이제 이렇게 늘어주면은 조금 더 멀리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도 역시 한 발 더 가면. 네. 지금 멀리 갈 겁니다. 이 붙인 효과를 봐야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끊는 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원래 이 교환이 없으면 사실 이렇게 끊으면 곤란하거든요. 백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마지막, 벌리고 흙도 차단하고 셋,
뭐 이, 넷, 또 이 싸움이 다섯, 어떻게 되느냐가 여섯, 문제가 되고요. 여기 나오는 일곱, 맛이 아직 약간 여덟, 있습니다. 아홉. 어, 더 높게. 네. 눈목자는 얘기해 주신 대로 바로 그 갈라가는 자리가 보여서였을까요? 아, 지금도 그런데 이렇게 나를 짜는 수가 보이거든요. 네. 네. 오히려 이 모양은 흙이 조금 더 낫습니다. 아까 이 눈목 이렇게 해서 눈목자되는 형태보다는요. 네, 지금 장단점은 있습니다. 네, 지금 분명히 흙은 나를 짜러 올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드디어 아껴두었던 초읽기 사용합니다. 싸움의 연속인 바둑인데요. 네, 네, 재밌습니다. 요즘 현대 바둑은 굉장히 치열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처음부터 전투가 큰 전투가 벌어지면서 바둑이 더 어려워진 느낌도 듭니다. 정말 수읽기와 계산을 바탕으로 시작부터 끌고 가야 하는 네네. 마지막 바둑이 되었거든요. 하나, 네. 둘, 셋. 아래쪽으로요. 네. 실리에 민감한 반응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실리적인 수죠. 뭐 조수는 예 그냥 수 그대로 백이 이렇게 뛰어나가면 이제 이쪽으로 벌리고요. 예. 그쪽으로 받아주면 물론 이렇게 해서 득이라는 뜻이죠. 예, 그냥 나를 짜하면 백이 이제 한 칸 뛰고 흙이 한 칸 뛸 때 뭐 이렇게 백이 이제 늘어서 안정을 취하는 모습이 되니까 예, 그것을 이제 못하게 아예 예, 백의 폭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죠. 아, 형세 판단을 30초. 해볼 시점이 된 것 같은데 허용호 선수 입장에서는 여섯, 지금 일곱, 네, 계속해서 아홉. 뭔가 중간중간 이렇게 늦춘 것이 네. 네, 마음에 걸릴 것 같은데요. 지금 집으로 돌아서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네, 지금은 사실 큰 공격은 안 됩니다. 지금 흙이 어차피 여기는 이제 둬야 되는 형태인데 백이 늘게 되면은 네, 거의 살아있다고 봐야죠. 굉장히 큰 곳이면서 또 은근히 이 흙 전체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은 흙도 못 살아있는 형태거든요. 신경이 쓰인다면 받아야겠어요. 네. 그래도 우변보다는 하변 쪽을 받는 게 나을까요? 네, 아무래도 하변 쪽을 받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은 하나, 이 백에 대한 둘, 공격을 조금 셋, 더 노려야 되거든요. 넷, 다섯, 여섯. 네, 그런 곳이 지금 네, 노림이기는 하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집은 서로 적어서 계산하기는 어렵지가 않은데 네, 네, 예. 지금 싸움이 끝나지를 않으니까 예, 네, 아직 하변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인데 지금은 뭔가 역전의 느낌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예, 네. 백이 이 교환이 조금 빠르지 않았나 느낌은 듭니다만 네. 이 자체가 지금 집으로 조합 예, 일단 큰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곳이 무난하게 수습이 된다면 네, 아무래도 집으로는 흙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참 순식간인데요. 네. 지금 한 몇 수 정도 흙이 늦추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중간에요. 계속 손뼉을 맞춰주지 않다가 우중앙에서 단 한 번 맞춰줬었는데 네, 지금 아까 여기 이제 젖히지 않은 것 이쪽에서 이, 예,
지금 아까 붙일 때 이렇게 이은 것, 아, 이렇게 막았죠? 이렇게 막은 것. 예, 몇 수들이 지금 뭔가 이렇게 윤준상 선수를 좀 편하게 해준 느낌이 들어요. 네. 계속 좀 강하게 공격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번 주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까지 들어오네요. 굉장히 큰 곳이긴 하죠.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건가요? 네. 지금은 무난하게 둔다면 입구자를 해서 한 칸 띄어서 받아야 되고요. 물론 이렇게 막는 거는 이제 붙이는 수가 있어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흙이 이렇게 부딪혀서 끊는 수가 있는데 저치거나 해서요. 하나, 이쪽이 셋, 흙도 괴롭지 않느냐 넷, 이런 생각이 나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네. 지금 허영호 선수도 화를 냅니다. 네. 마지막 아홉 가지 네. 생각 끝에 찾아낸 한 수인데요. 백의 급소 자리를 찔러갔어요. 네, 급소입니다. 지금은 아까 이렇게 그냥 차단하는 것은 좀 조금 더 싱겁다고 보고 네. 네, 이렇게 해서 아예 지금 집을 파워하면서 지금 여기 젖히는 수를 노리고 네. 있는 거죠. 네, 물론 이쪽 젖히는 다섯, 것과 이쪽 젖히는 것이 맞보기 형태입니다. 여덟, 아홉. 중앙을 막지 않을 순 없었고요. 네, 굉장히 날카로운데요. 사실 윤준성 선수가 이 미인 수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뒀는데 굳이 지금이었어야 했을까. 네. 꼭 그렇게까지 집을 챙겼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들었거든요. 네. 물고 늘어지는 쪽은 흙 쪽이 됐습니다. 네네. 예, 아마 이쪽으로 윤준상 선수가 연결을 하고 흙이 이제 막아오는 것이 싫었던 것 같아요. 여기, 이쪽을요. 이렇게. 여기 이제 백이 좀 이득을 볼 텐데 네. 저는 이 정도로도 되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그리고 허영호 구단의 치중까지는 넷, 정말 생각도 다섯, 못했어요. 네, 네. 일곱, 여덟. 지금은 백의 수를 조금 늘리면서 네, 흙의 근거를 파워하는 수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연장책이라고 봐야 하나요? 네, 연장책이고 뭐 지금은 악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백에게 이쪽으로 역으로 찝히게 되면 흙의 수가 확 줄어들거든요. 예, 물론 백도 이렇게 찝는 타이밍이 흙의 호구가 되니까 네. 예, 잘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예, 그래도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어차피 여기 백이 밀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악수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건 이제 여기를 잇고 백이 이제 이 교환이 선수가 되고요. 백이 계속 잡으러 간다면 여기 나를 자를 이제 하게 되는데. 네. 글쎄요. 과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지. 하나, 또 사실은 여기 젖히면 이제 백을 바로 끊을 수가 넷, 있기 때문에. 다섯. 지금 당장은 잡으러 가기는 일곱, 어려울 것 같은데. 여덟. 아홉. 이건 다시 또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침입이었습니다.
사실 윤준상 선수 입장에서는 이 침입을 당하기 전에 여기 교환만 해놓고 네, 이렇게 지켰으면 이쪽으로 어딘가 지켰으면요. 여기를 지키면 굳이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됐었는데요. 네. 이렇게 된 이상에는 수상점밖에는 안 나오는 건가요? 네, 지금은 네, 서로 사는 모습을 취하기도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지금 혹은 여기 젖히는 것과 이쪽 끊는 것을 맛보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 양쪽을 다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마지막. 왠지 그동안처럼 또 타협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군요. 네, 지금은 허용호 선수의 선택이 오히려 지금 많은 그런 형태일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물론 이렇게 잡으러 갔을 때 수상전입니다. 네, 이었고 강하게 두었어요. 네, 예. 잡으러 갔을 때 수상전인데 근데 뭔가 백이 좀 기분 나쁜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선수할 시간은 없나요? 이 부분을 이제 선수를 하려면 지금 가장 효과적인 이렇게 선수하는 거는 너무 이거는 좀 무책임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한 다음에 선수가 되면 좋은데 마지막 하나 지금 이거 이 형태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일 가장 좋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건 훅도 이렇게 살아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집으로 득을 받기 때문에. 바로 수가 보이지 않다 보니 중앙 시간 연장책을 사용했고요. 네, 뭐 홍 모양은 여차하면은 이렇게 건너붙인 다음에 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살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기 여섯, 빠지는 것이 이제 선수고요. 네. 나중에 여기 이제 한 집을 내는 것이 있어서 아~ 네, 살 수는 있네요. 그럼 나를 짜 두었을 때 건너붙이고 차단이 아니라 그냥 막는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뒤로 막는다면 이렇게 붙였을 때요? 네. 이렇게 네, 변으로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뭐 패를 하는 수는 물론 있고요. 네, 또 굳이 잡으러 간다면 이 꽂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한번 붙여서 이렇게 잡으러 갈 수는 있어요. 네, 역시 지금 그렇게 뒀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젖히는 것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잡을 수는 있는데 이거는 물론 흑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변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 둘, 절대적으로 셋, 받고 넷, 싸우는 변화만을 봐야 하는 여섯, 거군요. 네, 네, 네. 이렇게 받고 여덟, 아홉 그 수가 되나요? 끼우는 수가 있어요? 글쎄요. 지금은 이렇게 치고 이을 때 지금 끊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끊으면 백은 이쪽으로 막을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끊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마지막. 네, 이 숲싸움도 사실 이거는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을 때 이렇게 늘면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네, 이렇게 있고 네, 지금은 아마 계속 잡으러 갈지 네. 근데 이 잡으러 가는 모습이 약간은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붙이는 수도 있고 네, 여기 지금 나오는 수 때문에 여기 둬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어서 네, 이건 끊을 수도 있고 마지막 네. 하나
또 잡으러 가는 셋, 모습보다는 넷, 타협을 하는 다섯,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 네, 그 다음에 닫고요. 네. 아 근데 백이 여기를 먼저 단수 치나요? 단수 칠 수 있으면 쳐야 됩니다. 흙이 끊는 건 안 되거든요. 수가 부족하죠? 네, 수가 부족하죠. 일단 단수를 치겠네요. 네. 어, 그러면 굳이 이 수는 네, 할 의미가 없습니다. 양호 선수. 하나, 예, 단수는 약간 둘, 아프거든요. 셋, 이어야 된다면 넷, 이렇게 있고 다섯, 여섯, 이렇게 끊었을 그리고, 때 이제 막아서 바꿔치기가 되는데 아홉, 네, 단수 치죠. 어, 이거 좀 어렵네요. 이 싸움을 그래도 이 싸움을 결국은 허영우 선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고 따로 살고 만약 중 하나 중앙 쪽을 계속 끊어서 싸우자고 한다면 득이 되는 게 없을까요? 하중앙 쪽이요? 네, 방금과 같이 진행이 된다고 봤을 아, 때 아, 예, 예, 예. 이렇게 됐을 때 하나, 둘, 넉 점은 잡아두고 예. 네, 백이 어딘가 이제 두고요. 네, 끊어가는 네. 싸움 아, 이렇게요? 여덟, 아홉 참 여기가 지금 선수라서 네. 네. 이 싸움도 물론 싸울 수는 있습니다. 싸울 수는 있는데 가능은 하겠네요. 네. 이렇게 잡고 네. 이것도 뭐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백이 당장 못 막으면 백도 핵마가 조금 어렵네요. 아 지금 어렵습니다. 뭐 이 수가 지금 나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하나, 이제 조금 더 봐야 되겠네요. 네. 참 바둑이 형세 판단도 해야 되고요. 술기도 네. 해야 되고요. 네. 지금 백이 이 넉점을 잡혔지만 이 들어와서 이렇게 둔 곳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사실 잘만 잡히면 네, 잘만 잡히면 백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손해본 건 아니거든요. 가령 이렇게 맞게 된다면 나중에 여기 조이는 것들이 다 선수가 되기 때문에 사실 집은 열 집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백이 잘 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단점도 있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연장책을 네. 선택합니다. 참 이 마지막 40초에 이 모든 거를 다 찾아내기에는 아, 어렵죠. 네. 지금 윤준상 선수가 개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막았을 때 백이 가능하냐 이 끊는 수 이런 수들이 지금 수율기가 지금 정확하게 되기가 어렵거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이제 정말 바둑은 좌하만 정리하면 되는 국면인데요. 네. 지금 집을 보니까 이쪽 백집이 하나, 둘, 셋, 넷, 25집 정도 나왔어요. 아, 여기까지는 이제 27집. 여덟, 아홉. 아, 지켜두네요. 그리고 여기가 여기가 이제 3집이고요. 네. 여기 약점이 약간 약점이니까 11집? 그러면은 쉬운 집. 예, 쉬운 집인가요? 27대 13집이니까 40집이죠. 아, 40집이네요. 예, 예, 40집이고 흙집이 지금 여기가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여기 한 30집? 네. 여기 잡은 까지 40집은 나거든요. 9.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이 모양에서 흙이 덤을 낼 수가 있느냐는 승부가 되거든요. 흙이 40집은 조금 강합니다. 여기도 지금 선수고 예, 40집은 강한데 여기도 약간 있고 네. 여기도 약간 100보다는 흙이 더 강하거든요.
네, 여기서 흙이 덤 정도를 더 얻어내면은 네. 유리합니다. 네, 약간 더 강한, 아까 여기 조금 더 강했고 네, 여기도 지금 최소한으로 봐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지금 덤이 나느냐가 문제네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요. 예, 굉장히 미세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덤까지는 사실 기대하기가 어렵고 네. 예, 다른 부분에서는 흙이 조금 남고요. 벽보다는 아무래도 바둑은 미세하게 네, 마지막까지 네, 흘러가지 네,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결국은 아까 네. 역전이라는 표현을 하셨었는데 예, 예. 허용호 구단이 그래도 만들기는 했네요. 예, 아무래도 윤능상 구단이 뭔가 이쪽이 침입당하면서 예, 조금은 손해본 것 같아요. 이렇게 밀고 나오는 형태를 다섯, 예, 취했다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굉장히 실전적인 수죠. 반대로 젖혀서 막았을 수도 있을 텐데요. 예, 지금은 이제 이렇게 젖히는 것이 무난해 보이는데요. 뭔가 지금 여기 단점 때문에 뭐 이런 데 붙이거나 하는 그런 것이 싫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당장은 큰 수는 없어 보이는데. 하나, 둘, 지금 셋, 이 수는 넷, 여기 다섯, 집을 짓겠다는 뜻이죠. 여섯, 이렇게 해서. 일곱, 네, 여기 여덟, 집을 짓겠다는 아홉.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으면 또 이렇게 공격하겠다. 네. 네, 지금 철저하게 집으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젖히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 선으로 두어 가는 방법이 있군요. 네, 네. 이 선으로 두어 가는 방법이 있는데 글쎄 두텁게 둔다면 뭐 젖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은 두터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연결하는 의미에서 아. 네,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도 백이 못 살아있어요 아직. 네. 네. 전혀 몰랐어요. 네. 네. 근데 역시 마지막. 모양이 좋지 않은데 하나, 둘, 그래도 젖히 그냥 젖히는 것이 네. 더 낫던 것 같습니다. 다섯, 안에서 일곱, 뭐 흙이 여덟,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홉.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집으로 드는 건데요. 그럼 일반적인 선택이 아니라 이런 방법을 택했다고 본다면 백보다는 흙 쪽에 부가 있다고 윤준상 선수는 보는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예, 또 지금 현재 굉장히 실전적으로 백이 처리를 했다.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둘, 수도 있긴 셋, 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니까 아까 잠깐 되돌아가 보면 이렇게 젖히면 지금은 이 붙이는 수는 정수입니다. 흙이 이제 가령 붙였다고 보면은요 이렇게 늘거나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늘게 되면은 막을 때 이렇게 살려야 되거든요. 네. 그럼 여기 이제 흙은 집이 여덟 집 정도 요 돌과 요 돌은 없는 상태입니다. 여덟 집 정도 생겨 여기 백집이 하나도 안 생겼거든요. 여기가 지금 집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네. 네. 지금 되돌아가서 조금 혼돈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철저하게 실전적으로 둔 겁니다. 하나, 집을 지어서 둘, 흙집을 넷, 최단을 줄이고 다섯, 백집을 몇 집 만든 거죠. 일곱, 여덟, 아홉. 백이 아까 마흔 집에서 여기 늘어났거든요. 한 마흔 여섯. 마지막. 여기 또 한두 집 늘어났어요. 네, 마흔 한 일곱, 일곱 여덟 이 정도 지금 났고요. 하변이 여섯 집이나 만들어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흑집은 네, 흑집이 굉장히 미세하네요. 여기 아까 제가 서른 집으로 계산했었죠. 네. 근데 물론 서른 집이 조금 강하게 이제 서른 한 두지. 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흑집이 일단 이곳은 다 지금 메워야 되는 형태고요. 네, 다 메워야 됩니다. 그래서 백이 아까 여기를 막은 거거든요. 다 메워야 되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8집, 9집, 10집, 한 13집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봐주면. 12집? 네. 그러면은 43집 강인가요? 예, 예, 43집은 강합니다. 결국은 하나, 둘, 셋, 예, 100이 네, 47으로 보면은 6, 7, 8. 네, 이쪽 흑이 지금 43집 강이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요. 반면 비슷하다고 보면 이 집이 이제 덤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 차이거든요. 네. 네, 형세가 뭐 큰 차이는 아니네요. 그냥 쉽게 백이 있고 막는다고 봤을 때 좌하 정도면은 한 8집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8집, 9집 만들어진 거죠. 네. 그럼 덤보다는 조금 더 나기는 해요. 네, 근데 여기가 지금 뛰어서 흑집은 또 줄어들었어요. 지금 이쪽 치중을 나가면 위험하다고 본 것 같네요. 네. 아까 계산에 있어서는 중앙을 몇 집 봐주셨던 건가요? 아까 제가 한 10집 플러스 예, 조금 더 봤는데 지금은 예, 하나, 오히려 이제 100이 가능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셋, 집이 넷, 줄어들게 되는 거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쪽은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렇게 되고. 그건 이제 여기를 뚫게 되는 모습이고, 물론 뚫기 전에 먼저 들어가나요? 네, 근데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중앙은 넷, 깨지고 좌변은 다섯, 늘었습니다. 여섯, 네. 일곱, 여덟, 아홉. 좌변이 아니고. 아직도 저 치면 더 깰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이렇게 저 치면 깰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여기를 손 빼면 있는 수가 있네요. 네. 있고 저 치고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렇게 늘 나가야 하나, 되는데 둘, 이때 이렇게 찝는 셋, 수가 있네요. 넷, 네, 이것은 이제 여기 나와서 다섯, 먹여치는 수가 다선수이기 때문에 이곳이 다선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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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흑이 잡힙니다. 이 수는 지키면서 이 있는 수를 노리는 수였군요. 숨어있는 자리가 네, 있었군요. 네, 네, 네. 흑은 지금 허영우 선수가 지킨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요. 네. 물론 저 치면은 뭐 말씀대로 깰 수는 있습니다. 근데 허영우 선수는 이견을 이렇게 해두는 것이 득이다 이런 판단이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큰 자리라고 한다면 좌변과 우하도 큰 자리인가요? 네, 우하기도 큰 자리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은 이제 이쪽은 받아야 되고 네. 여기는 뭐 아까 이렇게 이제 되는 형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마지막 큰 자리고
훅도 물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되면은 백이 여기 맞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이제 백도 늘어야 되고 마지막 이렇게 하나, 되겠죠. 둘. 이러면 집이 네. 나는 것도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를 짜면 이제 아까처럼 일곱, 건너붙이거나 아홉. 네. 뭐 그냥 맞거나 네. 네. 일단 건너붙인다고 보고요. 이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두면은 이제 흙도 여기를 잡는 것이 마지막 큰 곳이네요. 이렇게 된다고 보고 계산해 볼까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 굉장히 미세한데요. 네. 굉장히 미세합니다. 미세한데 지금 여기 사활이 조금 백이 괴롭힘을 당하는 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가 좀 괴롭힘을 당하면 그냥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거는 빅이 되거든요. 아, 네. 예, 이거는 물론 뭐 바로 승패가 달라지죠. 일단 지금 젖혔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러면 중앙을 네, 이건 똑같습니다. 네, 어차피 이으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어차피 흙은 늘어서 나중에 잡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네, 똑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복잡한 싸움 끝에 결국에는 미세한 바둑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긴 싸움이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두 선수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지금 시작한 지 거의 두 시간 됐을 텐데 마지막 뭐 하나, 이 정도 둘, 이렇게 치열한 싸움을 하고도 둘, 집중력을 유지한다는 것이 네. 쉽지가 않거든요. 오늘도 두 시간이 넘었네요. 네, 그래서 아마 그 권전수 그 교수팀이 바둑을 두는 기사들이 네, 시체가 옆에 있어도 집중을 한다고 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좀 무섭기는 한데 네, 네. 뭐 아주 네, 너무 실감나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두 선수도 좀 역전이 되기도 하고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두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뭐 어쩔 수 없어요. 거기는 지금 이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당하는 것이 조금 아프기는 한데 네. 그렇다고 여기를 백이 있자니 이쪽을 뚫리면 또 여전히 여기 넘는 것도 넘자니 그렇고 안 넘자니 젖혀 있는 것이 또 아프고 네, 기분 나쁜 형태가 되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이렇게 두면 선수이기는 셋, 하니까요. 넷, 다섯, 네, 그렇죠. 여섯. 네, 고기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이 어떻게 받아야 될지 약간 고민됩니다. 지금 고기가 기분 나쁜 만큼 흙이 좋은 거 아닌가 싶어요. 아까 굉장히 미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흙집이 뭐 쉬운 넷, 백집이 마흔여덟 이런 형태였거든요. 아까 그 모양이요. 근데 거기가 기분이 나쁘다면 네. 마지막 하나, 둘, 지금 셋,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넷, 그만큼 손해를 보게 다섯, 되는데요. 여섯.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찌른 자리를 네, 여기를 막으면 아까처럼 이제 이렇게 빅이 되는 형태가 되니까 네. 네, 그렇다면은 다른 곳을 또 응수를 하자니
뭐 어딘가 응수를 하면 여기를 찝었을 때 이걸 잇고 여기를 파워당하면 이 모양이 약간 좀 기분 나쁜 형태거든요. 가령 이렇게 두면은 이걸 따냈을 때 손 뺄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요. 여기 지금 두면은 여기 지금 기분이 좀 나쁩니다. 여기 살면은 이렇게 아~ 네, 끊기기 때문에 이거는 큰일 나는데요. 네. 예. 아, 지금 마지막. 윤준상 선수가 한숨을 쉬었는데 네. 받기가 약간 까다롭다. 지금 그런 뜻이죠. 네, 그렇게 받기는 받았는데요. 지금도 나중에 빅 형태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마지막. 네, 지금도 하나, 가능할 둘, 것 셋, 같습니다. 아까처럼.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일단은 거기는 이제 선수를 해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늘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이 됐을 때. 네. 네. 여기는 이제 이쪽으로 붙일지 아까 건너 붙일지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하고 여기를 따내고 나서 흙이 이제 여기를 백이 이제 손을 빼고 흙이 여기를 찝었을 때 비기 되면은 이건 흙이 이기는 형태거든요. 이 지금 모양이 그냥 사는 게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안 두고는 네, 이렇게 여섯, 일곱, 여덟, 그냥 늘어도 먹여치게 되고 네, 결국은 여기를 둬야 되는 형태인데 이게 지금 네, 안 떨어지고 사는 수가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네. 네, 결국은 이 형태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네네네. 지금 여기는 굉장히 큰 곳입니다. 네, 여기는 받아야 될 것 네. 같고요. 이건 백이 밀고 들어오면 여기가 또 선수가 되기 때문에 뭐 여기 두는 것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일단은 받아야 되고 거기부터 찝는 수가 되나요? 먼저 물어오는데요. 네, 그것도 비슷한 거죠. 비슷하네요. 백이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곳을 빅을 만들지 않고 여기서 좀 더 떨어져서는 안 되고 이런 지금 부담이 있습니다. 윤선장 선수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단 살기 전에 이런 자리는 놓치지 않습니다. 아, 네네 교환이 되면 약간 득이죠. 그럼 여기랑 교환이 되면은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데 어디를 두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비계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늘고 먹여치고 뭐 따내고 이렇게 두면은 결국 이 모양은 비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비계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두면은 여기를 지금 두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렇게 두면 먹여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네. 네, 이것도 지금 잡히게 되는 거죠. 여기가 양쪽이 지금 옥집이 되어서 잡힙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지금 이 석점은 떨어지면은 뭐 그거는 노네고요. 차라리 비기 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들어가는 네,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흥부로
지금 여기 받기가 너무 괴롭거든요. 허용호 선수 입장에서도 이 수를 이렇게 맞고 도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좌변을 밀린 순간 석점 정도로는 흑도 안 되는 걸까요? 둘, 셋. 뭐 받아주네요. 근데 지금 석점 정도로가 아니라 흙이 찝어오면은 백은 항상 여기를 잇게 됩니다. 이 돌이 못 살아 있으니까요. 이 끊기면 못 살아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래서 네. 예. 그래서 항상 지금 여기가 안 맞아 있는 상태에서는 이곳이 지금 선수가 되어 있는 거죠. 예, 이곳이 선수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일단 예, 살아 뒀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허용호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를 빅을 하거나 이 석점을 잡으면 된다. 예, 여기는 당했지만 지금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이 석점을 잡히면 안 되겠네요. 중앙 석점을 잡히면요. 네. 다고 지금 여기를 마지막 하나 둘 여기를 지금 어떻게 될지 셋, 조금 어렵긴 한데요. 넷, 가령 이런 다섯, 식으로 두면 이렇게 빅이 되는데 네. 여덟 네. 지금 이쪽이 이렇게 해서 선수로 흙이 빅이 된다면 물론 이거는 네, 백이 안 됩니다. 백이 이제 여기를 흙이 차지하기 때문에 네. 네 이거는 역시 흑의 승리고요. 아, 빅 자체도 흑의 선수가 되는군요. 네네. 그럼 있는 방법을 반대쪽으로 있는다면? 네, 이쪽으로 있는 것도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 마찬가지인가요? 네, 어차피 백돌은 여기, 여기가 돌이 오거나 아니면은 여기 뭔가가 갈 수가 필요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둘, 네. 네. 이렇게 셋, 들어가게 되면요. 넷, 다섯, 네. 어차피 여섯, 네. 일곱, 선수로 여덟, 비율 하기는 어려울 아홉. 것 같고요. 자, 결국 아래쪽을 빠졌습니다. 그거는 먹여치게 되겠죠. 네, 먹여치면 따내고 여기를 이제 파울을 하면 뭐 백이 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면 살기는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하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석점이 네. 내어준 선택을 한 거고요. 네, 이것은 흑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치고 빠지게 되면요. 네. 네, 이거는 흑이 좌변을 네. 내려서더라도 계산이 안 맞는군요. 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이쪽을 이제 찍고 있고 잡고요. 네. 백이 나를 자하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빠지는 게 큰지 여기가 큰지가 조금 어렵네요. 저 치고 이게 지금 석집을 선수로 당하는 거라서 이러고, 네. 이러고 굉장히 큽니다. 이러고 이렇게 막는 것. 네, 여기도 세 집짜리입니다. 호수. 이러고 개가를 해보면 한번 같이 해보시죠. 여기가 8집, 11집, 여기 지금 반집이 있고요. 굉장히 미세한데 지금 여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집이 이제 될 겁니다. 마지막 하나, 여기가 11집, 여기가 6이니까 17, 5, 6, 27, 7, 36, 9, 43집이군요. 이쪽이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2, 5, 6, 12집. 쉬운 9집이, 아, 쉬운 5집이고요. 네. 100집은 이쪽이 지금 28집이고요. 여기가 지금 마지막 하나, 둘, 7집이니까 35집. 다섯, 여섯. 그리고 좌변인데요. 네. 지금 아주 변화가 생겨서 개가기가 조금 어려워졌네요. 네. 지금 백이 이걸 살렸죠? 네, 이걸 살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받았으면은 이 석점을 버리게 되는 형태인데 네. 이걸 살렸네요. 네, 살리고 여기를 두고 이렇게 여기를 두고 있고 이거는 이제 이쪽이 빅이 되는 형태고요. 네. 네. 아, 중앙을 남겨두는 네, 편이 낫다. 네. 이러고 이제 흑은 나를 이쪽을 한 칸 띄고 네, 뭐 이계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있고 둘, 그다음에 셋, 여기를 이제 젖히고 이렇게 다섯, 되겠네요. 여섯, 일곱, 여덟. 현재 사석은 허용호 선수가 4개가 많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 굉장히 미세한데요. 아, 그런가요? 네. 지금 반집 다투는 상황인가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시 한번 개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다 뒀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오히려 백이 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네. 이은 여기 이으면 이제 백이 이쪽을 입고 여기 중앙이 크네요. 예, 일곱 집짜리니까 그다음에 여기 두고 여기 넷, 지키면 찍고요. 네, 이러면 이제 큰 여섯, 곳은 다 뒀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네, 젖혔고요. 그럼 여기가 이제 흑집이 아래쪽이 여섯, 여덟, 열, 열여섯 집이고요. 열여섯, 여기가 여섯이니까 22, 여기가 합해서 한 집 정도 납니다. 그럼 23, 여기 중앙이 11집이니까 34, 여기가 12집이니까 46집이죠. 107번, 여기 지금 하나 잡았고요. 넷, 다섯,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거 하나니까 12. 24, 여섯, 여덟, 열, 열두, 열네, 열여섯, 열여섯, 스물넷. 여기가 두 집이니까 26집이죠.
그럼 100집이 40집. 이거 6집 차이인데요. 네, 굉장히 미세한데요. 지금 역시 반집 승부인 네. 것 같긴 한데요. 지금 6집에서 100판 쪽이긴 하지만 또 흙이 버텨가는 변화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GS 칼텍스의 최장 시간 바둑. 네, 허영욱 단도 지금 계속 자본 돌수를 보면서 네. 대단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보통은 반상 위에서 계산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사실 사석수가 많지 않다면 사석을 확인해 보는 편이 더 확실하긴 네. 하겠죠. 네, 확실하죠. 네. 근데 워낙 이제, 네. 많은 싸움이 벌어졌대서. 예, 예. 저는 워낙 이게 지금 반상에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네. 그냥 제가 반상을 계산한 거고요. 따낸 것이 100이 하나, 둘, 이거 따냈죠?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하나, 100이, 흙이 4개 많다고 하셨죠? 아까요? 네. 네. 워낙 미세한 바둑이라 마지막 한 집짜리를 또 누가 하는지도 중요하겠고요. 네. 정말 참 두 선수 네, 혈투입니다. 혈투. 마지막 하나. 둘, 셋, 오늘 정말 다섯, 최강 다섯. 라이벌 대결인데요. 네, 정말 라이벌답게 두네요. 네, 2001년에 입단한 입단 동기. 그리고 또 얼마 전 LG배에서의 만남이 다시 한번 또 재매치가 됐거든요. 네. 지금 윤여정 선수가 한 대를 뚫고 나왔어요. 호영호 선수가 선수라고 뒀는데. 네. 둘, 셋. 받아두는군요. 어디였던 거죠? 여기를 지금 뚫고 나왔습니다. 여기를 젖혔는데요. 흙이. 이걸 안 받고 뚫고 나왔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흙이 이렇게 찍고 찍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네. 여기를 뚫으면. 백이 이제 이쪽을 나와서 여기를 이제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연결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여기가 이제 집이 돼 버리니까 크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변을 그냥 받아주더라도 지금 교환들은 공매나 다름없는 자리들인데요. 네, 네. 지금 초읽기 현장 체결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가 크긴 합니다. 네. 여기가 빠지게 되면 3집, 4집, 5집인데 근데 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는 뭐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받고 거기 이제 젖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끼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크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흙이 뭐 여기 끊으면 또 맞아요. 받아야 되는 형태인데 어떨 때가 이제 없으니까 셋, 한 집짜리 하고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손길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고요.
그럼 남은 한 집자리도 서로 사이좋게 나눠 갖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네. 네. 나눠 가질 수도 있고 또 백이 먼저 주니까 백이 한 집을 득볼 수도 있어요. 네. 숨은 한 집들이 많네요. 네. 그리고 네. 서로 집을 낼 수가 있고요. 네. 지금 몇 건 내기 하는 거죠? 뭔가 손길은 허영호 선수가 이겼다라는 손길인데요. 아, 그 자리도 한 집자리군요. 네, 네, 네. 거기도 한 집이고. 그리고 남은 자리가 이제 상변인가요? 네, 지금 패감은 흙이 전체적으로 많기 때문에 네. 백은 지금 있는 것도 패 이것도 집이 안 됩니다. 집이 안 되고 여기 네. 이제 두면 끝났습니다. 네. 여기 두고 흙이 이제 없애고 예, 예, 집을 없애고 마지막 공배를 지켜보겠습니다. 네, 흙이 반집 이긴 것 같아요. 제 결과로는. 그 마지막에 한 집이 흙 쪽에서 만들 수 있는 바둑이었었군요. 예, 예. 그래서 마지막 두는 쪽이 어떻게 보면 운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한 집이 더 득이 될 수도 있고 네. 네. 마지막 두는 쪽이 전혀 득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중앙에 흙이 아 백이 두어 가네요. 반집이 왔다 갔다 하는 바둑인데 일단 비계 형태가 있더라도 공배가 두 개니까요. 네네네. 집반인가요? 집반일 가능성도 있고, 예 네, 집반이네요. 24집 17집. 네. 아, 지금 일곱 집이죠? 반면 일곱 집? 반집. 네, 반집 맞습니다. 네, 반집 맞는데, 네, 백이 마지막 공개를 해서 약간 헷갈렸는데요. 네, 지금 승부는 흑이 반집 승이 맞습니다. 네. 네. 자, 300수가 넘는 혈투였습니다. 지금 끝내기 부분 얘기인가요? 네, 지금 마지막 끝내기 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백의 기회가 있었다라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있는 쪽을 다르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네, 지금 허영호 선수가 뭔가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끝내기 때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직접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뭐 승패를 떠나서 예. 그 선수 대단한 혈전이었고 대단합니다. 예, 윤준상 선수 입장에서는 참 아쉽네요. 최근의 상승세. 또 허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뭐 지난번 LG배 패배를 예, 대감는 예, 아주 통치 않습니다. 네. 승패를 떠나 일단 정말 멋진 한판이었습니다. 오늘 8강전 세 번째 경기였는데요. 초반은 내가 괜찮았잖아. 초반에 괜찮았다라는 허용호 구단의 그렇죠. 평이 들리기도 네. 하고요. 네, 초반에 괜찮은 건 맞습니다. 네. 점수를 많이 따냈던 것 같은데요. 윤준상 구단의 흔들기로 아주 미세한 바둑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뭐 미세할 바둑은 원래는 아니었죠. 네. 아니었는데. 이상한 것 같은데 잘 두면. 내가 무조건 치받아야 되는데 이거. 치받고 꼬부는 게 막상 기분 나쁜데.
2시간 38분 결투였고요. 결과는 반집으로 끝이 납니다. 원래 대충 더도 많이 했나고요. 참 할 얘기가 너무나도 많은 바둑이에요. 네네. 이거만 안 하고 두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패를 어떻게 해야죠? 그냥 일단 두면. 처음에는 원래 두면 여기 입구장 하려고 했는데 이거 돼 있어갖고 그때는 안 바꾼 것 같아서. 실제 이런 거 안 찌르고 그냥 빠져도 돼. 어차피 패는 맞지. 일단 동기이기는 하지만 한 살 위인 허영우 구단이 복귀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내가 조합아 자체가 조금 좋다 보고 있었는데 저도 엄청 어려웠는데. 네, 뭐 오늘 바둑은 서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워낙 많이 싸워서 네. 초반에는 무슨 싸움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지금 그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내가 나가야 되네. 나가고 이렇게 사실 근데 그게 내가 이상한지는 못 잃어봤어 사실. 네, 결과는 흑의 반집 승리입니다. 자, 허용호 구단 LG배 서륙을 하면서 김지석 구단과 준결승을 펼치게 됩니다. 글쎄요, 오늘 바둑 어디서부터 무슨 얘기를 나눠봐야 할까요? 네, 뭐 반집 승부였기 때문에 아마 승패가 여러 번 뒤집힐 수도 있을 것 같긴 네. 한데요. 뭐 지금 워낙 두 선수가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바둑 자체보다 저는 이 두 선수가 오랫동안 집중한 것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이미 집중력이 바닥이 된 지 오래됐는데 네. 역시 대단합니다. 일단 허용호 구단과 윤준상 구단 어떤 바둑 펼쳤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쪽 이미 많이 싸웠죠. 네네네. 이쪽에서부터 해서 지금 이 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었는데요. 사실 뭐 이 장면 오기 전에 원래는 허용호 선수가 아까 복귀 때도 잠깐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네. 더 좀 치열하게 공격을 해서 승기를 잡았어야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와서는 약간 역전부도가 아닌가 싶었는데요. 네. 네, 허영호 선수가 집중력을 보인 것이 지금 이 장면에서 네, 이렇게 하고 100쪽으로 넘어가지 않나라는 듯이 보였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100이 좋아 보였어요. 네. 아무래도 위기를 지금 일단 넘긴 상태이고 그동안 또 집을 많이 벌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윤준상 선수가 이쪽을 밀어서 계속 괴롭혔는데 사실 이 치중수를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모양상으로 볼 때 이 치중수는 뭐 프로라면 한눈에 봐야 되는 형태인데 이 당시에는 약간 취했다고 할까요? 네, 이 밀은 수 부터 해서 이렇게 미는 수가 받아주면 정말 큰 득이거든요. 네. 이렇게 받아주면 나중에 또 여기 들어가는 수, 또 뭐 이렇게 붙이는 수까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또 치중수도 있고 네, 이런 형태를 기대를 이제 한 건데 여기서 지금 네, 이렇게 밀어왔을 때 이 치중수가 놀라운 반격이었습니다. 아마 윤준상 선수가 지금 조금 후회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에서 조금 쉽게 정리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네. 네, 이렇게 하고 흑에게 막더라도 네, 이쪽을 이제 꼬부려 가다거나 하면 여전히 지금 여기는 단수치고 있는 수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백이 우세 조금이라도 우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좀 네. 분위기가 넘어온 상황에서 예. 우변의 실수가 나왔고요. 예. 아, 인수가 좀 날카로웠어요. 예. 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여기를 선수하고 이쪽은 나중에 다 선수가 됐습니다만 백이 못 살아있어요. 예, 여기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됐죠. 예. 이것도 약간은 심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게 되니까 예, 결국은
이쪽에 백이 열번 모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윤준상 선수가 신경을 쓰는 모습이 네. 었거든요. 예. 지금 이 장면은 물론 미세하긴 합니다만 예, 윤준상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것이 예, 역전을 했다가 대역전 네. 당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대한 끝내었자마자 바로 얘기를 나눠봤었거든요. 네네네. 혹시 다른 변화는 없었는지 승리한 허용호 구단과 함께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긴 싸움의 연속이었는데요. 오늘 간략히 총평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좀 간략히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네. 그 초반부터 계속 어려운 전투가 진행돼서 제가 조금 좋았던 적도 있고 안 좋았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이제 그 백이 빅남 모양 쪽 그쪽이 가장 최후의 승부처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장면에서 백이 빅을 잘 만들었으면은 오히려 백 쪽이 반집이라도 이기는 그런 바둑이었다는 말씀이죠? 아니에요. 그때는 제가 근데 그러니까 윤준 선수가 약간 실수는 했는데 그래도 제가 팩감이 많아서 버틴다면 어차피 제가 반집 이긴다고 기가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때는 지금 마지막 부분이 지금 아직 여기가 정리가 안 되어서 예, 좀 어렵긴 한데 초반에 아까 좋았다고 말씀 복귀 때 잠깐 들었는데 네네. 어느 정도 좋았나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바둑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아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기분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집이 없어서 원래 보통 이런 바둑은 이제 조금만 마음을 놓게 되면은 이제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네. 조금 늦췄다면은 어디를 지적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중앙 제가 두전 잡은 쪽부터 해서 그쪽에서 좀 행마가 좀 꼬여서 저 우변의 백이 이렇게 이 선을 넘어가게 되고 저는 집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서 원래는 제가 다시 나빴던 것 같은데 네. 되돌아가 보면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집이 넘어가게 돼서는 네, 기분이 네. 나빠진 거죠? 네, 그때는 네. 제가 잘 뒀으면은 뭐 반면으로도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아, 그 정도로 나빴었군요.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처음에 이 두 점을 잡는 과정에서 이렇게 네. 넘어가게 돼서는 이제 나쁘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때는 사실 거의 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네. 예, 네. 예, 역전 확실히 당했었군요. 그러면은 역시 이 공격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했다고.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단수를 맞으면 안 되는데 백이 붙였을 때. 아, 네네네. 근데 거기를 네. 제가 4선으로 막아뒀거든요, 제가. 네, 맞습니다. 거기를 빠졌어야 되는데 당연히. 네, 맞습니다. 그 수가 좀 느슨하지 않았나고 저도 그 판단을 수가 거의 했었는데. 졌다면 패착이라 할 네. 정도로. 네. 말도 안 되는 수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늙은아에서 계속 버텼어야 되는데 네네. 예. 사실 이때는 좋다고 보고 허영호 선수가 약간 늦춘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그렇게 좋다고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수가 잘 안 보여서 빠진 네. 게 득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되는데 두고 나니까 당연히 예, 빠졌어야 된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백돌이 오니까 백집 모양이 풍부해져서 네, 그리고 예, 조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여기서 밀었을 때 네. 계속해서 이렇게 젖혀서 공격을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저는 근데 그게 어차피 백이 살아있어서 크게 거의 젖혀봤자 득이 안 된다고 봤는데 바둑이 제가 지금은 나쁜 것 같아서 사실 그렇게 버텼어야 된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면 결국은 되돌아가 보면 여기서 이제 이쪽을 이렇게 버티고 네. 이쪽도 밀어오면 계속 젖혀서 버티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강경하게 갔어야 해서 네, 네. 그러면 백이 중앙에 행마가 좀 안 좋아서 네, 네. 저도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승리 더 기쁘실 것 같습니다. 얼마 전 LG배에 있어서 서륙전이기도 했는데요. 승리 소감이 남다를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 LG배에 좀 그 제가 내용도 좀 그렇고 워낙 완패에 당하기도 하고 그 윤준 선수 워낙 성적이 좋아서 요즘에 이번 바둑은 좀 그냥 편안하게 좀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결과가 좋아서 예, 잘 된 것 같고 네. 예, 그래도 다음에 이제 준결승도 남아 있고 하니까 예, 이 기분을 몰아서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서영 씨가 정보를 입수한 바로는 어제 홍성지 선수와 윤준상 선수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는 밤늦게까지 네. 정보가 있는데 아니, 어떻게 도움이 됐나요? 아니 사실 그냥 저희는 그냥 저는 이제 평소에 예, 원래 자주 같이 공부하는 사이라서 특별히 뭐 평소랑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네 그게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런데 이 기세를 모아서 몰아서 준결승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시겠다고 했는데 준결승도 사실 서력 무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네 김지석 선수죠. 네네. 네. 제가 그 맥심백 커피배에서 제가 패배를 했었는데 예, 지금
윤준 선수한테도 올해 한판 치고 이겼듯이 준결승도 잘 준비한다면은 다시 서려갈 수 있는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바도 보여주실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항상 제가 근데 좀 그냥 제가 두고 싶은 대로 두고 싶어 하는데 워낙 상대가 강한 선수들 두게 되다 보면은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근데 그런 거를 제 페이스대로 잘 유지해서 한다면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승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음을 비우고 바둑에 집중하시면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다음 주 준결승에서도 오늘 것 같은 멋진 바둑 보여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로써 준결승 대진이 완성이 됐습니다. 허용우 구단과 김지석 구단 재밌겠는데요. 네, 사실 오늘 저는 윤준상 선수의 기세가 워낙 놀라워서 네. 내용도 좋고 해서 사실은 허용우 선수가 승리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뭐 반집 승부가 나긴 했지만 두 선수 모두 훌륭하게 잘 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준결승 신민준 선수가 올라가 있는데 이 신민준 선수의 상대를 가리는 대국이 네. 또 내일 바로 벌어집니다. 이 안조영 선수가 16강에서 박정환 구단에게 이긴 바도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네, 안조영 선수도 최근에 이 예전에 그 잘 둔 그런 전성기 때 모습을 지금 다시 보여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 기세가 계속 뻗어나갔으면 바람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상대도 만만치 않아요. 네, 안국현 선수. 흐름을 올리고 있는 안국현 네. 선수와의 대국입니다. 네. 내일 안조용 선수와 안국현 선수의 8강전 역시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의 양재호 구단 그리고 이소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